안녕하세요. 롯데 잠실점 아역 매니저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안티노리 와이너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안티노리 한번 보실까요? 안티노리는 700년간 26대 이어온 이태리 최고의 와인 명가입니다. 안티노리 가문 와인 생산 역사는 11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피렌체 와인 길드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1385년을 와인 생산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대도 끊이지 않고 가족 경영으로 이어왔으며 피에로 안티노리 후작의 세 자녀 역시 모두 가업에 참여하며 와인에 대한 지식과 정열로 이태리 와인 산업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 사주인 피에로 안티노리 후작은 20세 후반 세계 시장에 이태리 와인의 명성을 확고하게 한 인물로 존경받고 있으며 안티노리 사이의 솔라이아는 이태리 와인 사상 최초로 미국 와인 전문지인 와인 스펙테이터 100대 와인 중에 1위를 선정하게 되어 세계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슈프트 스카나 와인의 원조인 피나넬로를 비롯하여 불게리 고아도 알타손을 이태리 명품 와인으로 손꼽기도 합니다. 안티노리사는 이태리에서 가장 많은 프리미엄 포도밭을 소유한 회사이며 캘리포니아 나파밸리 아틀라스 피크 지역에 새로운 와이너리 안티카를 조성하였으며 웨스턴지의 콜솔라레, 나파밸리의 스테트리, 와인셀러의 지분을 50%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칠레에서는 명품 와인과 그 명마를 키워오는 하라스테 피게르의 마테 가문과 함께 합작으로 생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안티노리 대표 와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르케제 안티노리 끼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 안티노리의 이름을 건 토스카나의 프리미엄 끼안티 클라시코. 대한항공 유럽노선 퍼스트 클래스에 제공되는 와인이기도 합니다. 생산지는 이태리 토스카나 끼안티 클라시코 지역이고요. 품종은 산지오베제 90%, 까베르네 쇼비뇽 10%. 이 와인의 특징은 진한 루비 레드색과 함께 어려진 자두빛이 아름답게 느껴지며 잘 익은 체리향과 풍부한 오크향, 그리고 입안의 부드러운 탄닌과 좋은 구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긴 여운이 이 와인이 지닌 숙성 잠재력을 일깨워주기도 하고요. 오크 숙성은 12개월 프랑스산 헝가리 오크 숙성, 12개월 병 숙성 후에 출시됩니다. 바디아 파시냐뇨 끼안티 클라시코 그란 셀레지오네. 100% 산지 오베제만으로 생산하는 싱글 비냐드의 끼안티 클라시코. 생산지는 이태리 토스카나 끼안티 클라시코죠. 영국 왕실이 선택한 와인, 산지 오베제의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찬사받는 와인이기도 합니다. 이 와인의 특징은 다양한 과일의 진한 아로마와 우아한 무게감과 풍부한 질감이 입안에 가득 채워주며 집중된 탄닌과 생동감 있는 산도, 실크 같은 감촉이 있는 긴 여운을 느낄 수 있는 명품 레드 와인입니다. 오크 숙성은 12개월 헝가리 프렌치 오크 숙성, 12개월 병 숙성 후에 출시됩니다. 빌라 안티노리 로소. 50년 숙성 가능한 주니어 슈퍼 투스칸 와인. 생산지는 이태리 투스카나. 품종은 주 품종 산지오베제 소량의 까베르네 쇼비뇽, 멜로, 시라. 이 와인의 특징은 짙고 붉은 루브색이 아름다우며 잘 익은 자두와 마른 과일향이 더불어 초콜릿의 풍미도 느낄 수 있으며 부드러운 산미와 깊은 맛의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복합적이면서도 우아한 탄닌을 맛볼 수 있는 고급 레드 와인입니다. 오크 숙성은 12개월 오크 숙성 후 병이 부 8개월 숙성한 다음 출시합니다. 페폴리 끼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 세계적인 골프클럽 페볼피치가 선택한 와인. 생산지는 이태리 토스카나 끼안티 클라시코. 품종은 산지 오베제 90%, 멜로, 시라 10%. 골프의 와인. 세계적인 골프클럽 페볼비치의 명소인 레스토랑 페폴리의 하우스 와인. 와인이 바로 이 페폴리. 지니 씨가 저서에 구름 위의 산책에서 동일한 가격대에 가장 맛있는 와인이라고 극찬한 와인이기도 하고요. 산지 오베제의 국제 품종을 블렌딩한 현대적인 스타일의 끼안티 클라시키기도 합니다. 이 와인의 특징은 레드 루비빛을 띠며 오크 숙성에서 나오는 바닐라, 초콜릿향과 함께 체리 등의 붉은 과일의 향이 강하게 피어오르며 산지 오베제의 특유하고 부드러운 실크한 탄닌과 입안의 은은하고 향긋한 긴 피니쉬가 특징입니다. 오크 숙성은 슬로베니아산 12개월 오크 숙성. 푸르노토 바를로. 푸르노토를 대표하는 바를로. 생산지는 이태리 피에몬테 바를로. 품종은 네비올로 100%. 이 와인의 특징은
깊이 있는 숭늉색을 띠고 있는 와인으로 제비꽃 향기와 느낌과 더불어 야생 과일향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입안을 채워주는 풍부함과 뛰어난 맛의 밸런스, 별별 같은 탄닌이 어우러진 긴 여운을 가진 고급 레드 와인입니다. 오크 숙성은 24개월 오크 숙성 후 12개월 병 숙성 후에 출시합니다. 프르노토 부시아 바를로, 최고급 싱글 빈야드 바를로, 생산지는 이태리 피에몬테 바를로 지역, 품종은 네비올로 100%. 최고급 싱글 빈야드 바를로. 이 와인의 특징은 스모크 향과 잦은 흙내음, 그리고 달콤한 검은 과일향과 함께 이 빈티지만의 파워풀함을 나타내는 잘 짜여진 구조감을 지닌 와인입니다. 향후 더 오랜 기간의 숙성이 가능한 와인이자 명실상부한 최고급 싱글 빈야드 바를로 와인. 오크 숙성은 12개월 오크 숙성 후 출시, 그리고 병 숙성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튜브에 롯데백화점 와인스테이지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